안 보이는데? 잘 들어. 너 내일 친구들이랑 우정소풍 가지? 애들이랑 롤링페이퍼 쓸 때 반드시 무조건 B펜으로만 써야 돼. 알았지? 방금 뭔 일이... 내일 보고서 추가로 제출하세요. 뭐야, 보고서를 왜 또? 아, 진짜. 요새 진짜 고민이 많다. 일은 많고 상사도 싫고 회사가 안 될까? 한살이라도 젊을 때 그만둬요. 나이 들면 그것도 힘들다. 네? 앵디야, 엄마 금방 도착해. 오늘은 안 늦는다고 했잖아. 미안.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나 오늘 중요한 얘기도 있단 말이야. 중요한 얘기? 짠! 엄마, 이것 봐. 앵두 채널 프로그램 계획표? 아, 내가 구독하고 있는 하버드대 오빠 공부 채널 알지? 나도 그런 공부 채널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버드대 갈 거야. 참 미스테리야. 넌 누굴 닮아서 맨날 공부 타령이냐? 응? 뭔 소리야. 내 꿈 이루려면 지금부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 이거 무조건 할 거니까 카메라 좋은 걸로 폰 바꿔주세요. 엄마! 응? 누나 폰 바꾸면 누나 폰 다 가져도 돼? 너 종일 폰 들고 게임하려고? 나 영어 리스닝 시간이야. 밥은 책상에서 먹을 테니까 갖다 줘. 아우, 저 시간표 인간. 퇴근을 해도 한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이게 몇 년치 계획표야? 어? 내 꿈을 이루는 날. 꿈을 이루는 날. 그래, 딸내미.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때 실컷 해라. 카메라 좋은 폰. 어? 아우, 깜빡했네. 오늘 첫방이라고 그랬지, 참. 와, 진짜. 프로그램표도 줬잖아. 댓글 꼭 남겨. 아우, 쏘리. 엄마 요새 엄청 바빴잖아. 댓글 꼭 남길게. 이번 번은 이용차의 종착역입니다. 이용차에 타신 승객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승객님, 승객님. 총점입니다. 일어나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앵두야, 엄마 왔어. 아이고! 분위기 왜 이래?
몇 시인데 이제 와? 댓글은 왜 안 남겼어? 댓글이고 자시고 자다가 미국까지 갈 뻔했다 이거사. 그렇게 별로였어? 첫방이라 신경 엄청 썼는데. 조회수 보면 모르냐? 잘 들어라 딸. 응? 사람들이 다 너처럼 공부를 즐기는 게 아니야. 시청자를 끌어들이려면 재미있어야지. 그냥 나가줘. 나 혼자 있고 싶어. 네 채널이니까 엄마가 터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스페셜 3부작 방송 한번 해보자. 스페셜 방송? 롤러코스터 타면서 영단어 10개 외우기 가능할까요? 이쪽 고고 한번 웃어주세요. 출발합니다. 간다는 사람 암기력이 이 수준인가요? 20자리는 너무 심하니까 17자리로 줄여달라고 해 누나. 웃기지 마. 손님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73,900원. 73,900원입니다. 와, 20만! 20만이라고? 방금 20만 찍었고 구독자도 200명 넘었어 엄마. 어머, 분위기 탔다, 분위기 탔어. 엄마, 오늘 밤에 다음 방송 아이템 회의 좀 해. 오케이. 아, 앵두야,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부탁하는 거 잊지 말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 좋은데 이게 아쉬운걸? 오랜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 자, 됐다. 아, 시끄럽네. 앵두야, 너 촬영하는 거 구경 가도 돼? 앵두야, 학원 남자애가 너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어때? 뭐, 외교관 되려면 좋은 대인관계는 기본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팬들한테 답장해주는 시간을 정하자. 그래, 마트 갔다 오니? 앵두 엄마, 요새 앵두 채널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앵두 채널 보고 대학 간다고 수능 준비하잖아. 어머나, 그러세요? 앵두 엄마 그림도 참 잘 그리더만. 그런 재주가 있었어? 맞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유명 유튜버가 탄생하다니 말이야. 유명 유튜버는 무슨요? 자두 씨, 오늘 미팅 자료 이거 아닌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 참,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 회사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네? 김대리한테 들으니까 요새 자두 씨 무슨 채널 한다던데. 본인 채널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두 씨 보고서에도 좋아요 쓰고 싶게 좀 해보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료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월급을 거저 먹어도 유분수지. 뭐라고요? 저 월급 거저 먹은 적 없습니다. 지금껏 탈퇴 한번 맘 편히 한 적 없고 허구한 날 집에 일상하고 가서 오밤중까지 일했습니다. 이게 내일이 만나 고민돼도 참고 견뎠는데 이거 정말 오래 품고 다닌 겁니다. 어? 앵도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치킨 튀겨놨다. 뭐야? 엄마가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엄마, 이제 회사 쉰대. 엄마, 회사 안 가면 내 뒷바라지는. 나 외교관 되려면 유학도 가야 하고 수준 높은 뒷바라지가 필요한데. 엄마, 회사 안 가도 그 정도 뒷바라지는 해준다, 이거사. 얼른 치킨 먹고 놀이공원 가자. 니들 평일에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었잖아. 놀이공원 가서 재밌는 공부 아이템 촬영도 하고 오자. 좋았어, 좋았어. 오늘은 내 스케줄 오프데이로 할게. 엄마, 우리 기념 파티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어때? 그럴까? 구독자들한테 감사 인사도 할 겸? 어? 엄마! 우리 채널 댓글에 이상한 게 달렸어. 응. 어? 뭔 소리야? 이상한 댓글이라니. 이게 무슨? 앵두 엄마 자두는 출세욕에 눈먼 이기주의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도움되는 친구들만 골라 사귀고 유명해지려고 각종 대회나 오디션에서 친구들을 이용한 뒤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의리도 없어서 친구인 딸기를 빵집에 고양이 털을 뿌려 망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이용하고 배신했으면서 이제 자식을 이용해 유명해지려는 모습에 기가 찹니다. 친구들은 애엄마가 된 자두를 위해 부인하겠지만 자두는 의리 없는 위선자일 뿐이에요. 아, 미치겠네. 누리랑 딸기 얘들은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앵두가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앵두, 너 친구 코피 터뜨린 거 사실이야? 걔가 먼저 잘못했어. 엄마 보고 친구 버린 배신자라고 욕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친구한테 폭력을 쓰면 안 되지. 걔가 먼저 어른 폭력을 휘두른 거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앵두야! 문 열어봐! 의리도 없던 반성도 없네. 이거 다 쇼하는 거임. 원래 한 번에 인정하는 가해자는 없댔음. 딸기 협박한 거 아님. 더 이상 못 참아. 악플들 전부 신고해버릴 거야. 어? 이건 또 뭐야? 앵두야, 문 좀 열어봐. 엄마! 아, 어, 깜짝이야. 방금 새로운 폭로가 또 올라왔어. 뭐? 또 뭔 소리야? 어, 엄마는 맹세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 어? 엄마 베프, 민재 아줌마래. 엄마는 나쁜 친구 아니었다고 폭로했어. 여보세요?
자두야, 누리 폭록을 봤어. 왜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했니? 민지야, 너도 사느라 바쁜데 어떻게 이런 일에 끌어들이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연락되는 애들 전부 전화해볼게. 네 결백 어떻게든 밝히자. 민지야, 정말 고맙다. 아이고, 딸기 증언이고 뭐고 친구들까지 싸잡혀 욕먹네. 그 누리인가 뭔가 하는 애가 또 터뜨렸다며? 앵두네 글 뜨자마자 바로 또 폭로했잖아. 앵두 엄마가 이번엔 친구들한테 뇌물 썼다고. 결국 끼리끼리 어울렸다 그건가? 그러니까 30년 전에 여기다 롤링페이퍼를 묻었다는 거지? 그래, 친구들이랑 우정 소풍 와서 롤링페이퍼를 썼다고. 그때 딸기도 같이 왔었어. 앵두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롤링페이퍼 찾아서 보여주면 엄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니? 알았어. 근데 엄마, 소풍을 이런 데로 왔어? 아니야, 30년 전에는 꽃밭도 있고 엄청 예뻤는데 그때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 아래 묻었었는데. 어? 세상에, 아직 그 나무가 남아있네. 낯짝도 두껍네. 이 와중에 뭔 라이브 방송? 응? 앵두 채널 라방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저희 엄마와 친구들이 30년 전 우정소풍을 왔던 장소인데요. 여기에 롤링페이퍼를 묻었다고 해요. 그 롤링페이퍼에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 쓴 진심 어린 편지가 있답니다. 롤링페이퍼를 찾아 보여드릴 테니 부디 저의 결백을 믿어주세요. 힘들어. 갑자기 웬 안개가... 앵두야, 왜 그래? 엄마, 엄마! 뒤에! 어? 뒤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사를 가요? 도망치듯 이사 가면 더 욕하고 오해할 게 뻔하다고요. 나 이사 가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간고사 공부 같이 해봐요. 오늘은 공부도 안 되네.
이게 뭐야? 아이고 미안. 70년대에 다녀오느라. 앵두 맞지? 나한테 메일 보냈던.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타임머신 체험 희망자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 게 진짜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죠? 먹을래? 지금은 단종된 과자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과자가 50원? 타임머신은 말이야. 시간의 연속성을 잠깐 헝클어뜨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물론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 분이지. 마음 바뀌었다면 그냥 가도 되고. 아니 충분해. 저기 그런데 요금은... 그러니까 그게 공짜는 아닐 테고... 당연하지! 세상에 공짜가 있단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한다! 안 돼... 자, 그럼 준비됐으면 그만 탑승할까? 네! 그대로니? 정말 옛날 떡볶이집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다. 야, 최자두! 네 라이브 방송 역대급이었다. 맞아, 롤링페이퍼 묻었던 거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뭐야, 나만 못 본 거야? 저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걸 봐주세요. 야, 이거 다음날 누리 실체 폭로 올라온 거 봤냐?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건 누가 올린 거야? 초딩 때 누리 이간질 때문에 고생한 애들이 줄줄이 올렸잖아. 걔는 나이가 몇인데 여지껏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근데 왜 이렇게 의자가 작냐? 옛날엔 크게만 느껴졌는데. 여긴 그대로인데 우리가 큰 거지. 우리 다 같이 모인 거 정말 오랜만이다. 아,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모인 기념으로 재밌는 거 할까? 다들 죽지 말고 30년 후에 다시 모여서 같이 읽어보자. 야! 잡아! 잡아! 자두야, 너의 새로운 미래에 응원할게. 넌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롤링페이퍼 쓰려고 예쁜 펜 사왔어. 아니, 저기 잠깐만. 이걸로 쓰자. 뭐야? 그렇게 두꺼운 펜을 어디서 샀어? 그게 어제 누가 준 건데. 그냥 이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쓰자고.
그래. 펜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럼 나부터 쓸게. 얘들아, 너희들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어? 뭔데, 뭔데? 뭐야? 아하, 조용, 조용! 아, 어디 보자. 정말 미래의 남편 얼굴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렇다니까. 우와! 에이, 말도 안 돼. 난 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데? 대체 어떻게 해야 나랑 결혼할 그 행운아 왕자님 얼굴을 알 수 있는 거야? 어이구, 자두야, 네가 행운아란 말의 뜻을 완전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밤 12시 정각이 됐을 때 혼자 화장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비리를 불면 대야에 있는 물에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보다는 밑이 뻥 뚫린 옛날 화장실이어야 더 잘 보이고 말이야. 너희들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게 언제 쪽 유행하던 거냐? 그 일이 없는 놈들. 그런 귀한 정보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얘기 왜 안 해줬어? 있지, 정미가 그거 해봤대. 어젯밤 12시에 머리를 풀어헤친 정미가 촛불을 켜고 피리를 부니까 세숫대에 물이 흔들리다니. 얘들아! 으잇, 깜짝이야! 왜 사람을 놀라게 해? 아, 미안. 근데 있지, 그거 말이야 남자한테도 해당되니? 어? 남자들도 그렇게 하면 미래의 신부감을 볼 수 있는 거냐고. 아마도 그럴 거야. 아, 그럼 다행이고. 오늘 당장 해봐야지. 내가 앞으로 외국어를 좀 배워둬야 할지도 몰라서 말이야. 뭐? 아, 엠마 왓슨 누나는 프랑스 출신 영국 사람이고 스칼렛 요한슨 누난 미국 사람이거든. 더 잘 된다면서. 어, 그렇다던데. 요즘에도 그런 옛날 화장실이 있나? 와! 우리 동네엔 하나 있지롱. 어? 말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
신랑이 누굴까? 대체 누구냐고. 너무너무 궁금하잖아.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줬으면. 그래, 이왕 온 거 빨리 하고 가면 되지. 여기. 자. 넌? 제발 어서 내 신랑감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 진짜 다 오려나 봐. 누굴까? 내 미래 신랑감은? 아, 진짜 궁금하다. 혹시 너였구나. 응? 난 성훈인데? 어? 나야 나, 딸기. 아, 뭐야, 왜 자꾸 얼굴이 바뀌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제 장난 안 할게. 너는 어서와 자두야, 네 신랑은 나야.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했어. 아, 이거네. 어, 왜? 누가 나왔는데 그래? 아, 글쎄 몰라. 절대,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왜냐면 아주 멋진 남자가 나왔거든. 누군데? 글쎄다. 뭐야, 말해. 너 궁금해지잖아. 야해, 궁금한 건 넣어둬. 얘들아, 응? 왜 그런 말이 있지 않냐?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나 어젯밤에 완전 슬픈 일이 있었어. 슬픈 일이라고? 무슨 일인데? 나 참 기가 막혀서 원. 글쎄 내 신부감 얼굴로 최자도 얼굴이 나오지 뭐야? 뭐? 아, 어떡하냐고! 얘기를 해도 충격과 공포가 가시질 않아! 아! 뭐야? 듣자 듣자 하니까 정말? 아, 내 얼굴이 나왔는데 네가 왜 슬프냐고! 아, 이것 봐봐! 이렇게 폭력적인 애랑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고!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 아, 자두야, 그만 진정해. 그래, 자두 너한테 돌돌이 말고 다른 얼굴이 나왔으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그렇다니까. 와, 정말 다행이다. 야, 너희들 뭐하냐? 어? 윤서가. 성훈아. 너희도 신부감 찾는 거 해봤냐? 너희는 누구 나왔어? 세상에 나는 글쎄 최자도. 누가 나왔었는지 확실히 알겠는데. 장성훈, 난 네 얼굴이 나왔는데 넌 누구 나왔어? 어? 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난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 자두가 아니라면. 누군 너랑 결혼한대?
저기 있지. 나는 어젯밤에 신부감 찾기 해봤는데 근데 민지 네가 나오는 거 있지? 실은 말이야 나도 윤석이 네가 나왔는데. 뭐? 진짜? 에이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거 그냥 옹털이 미신이잖아. 윤석 뭘 또 그렇게까지 부정을 하고 그러냐. 그래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왜? 자두 넌 정말 멋진 남자애가 나왔다면서.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상하잖아. 물속에 신랑감 얼굴이 보인다는 게. 그건 그래. 과학 좋아하는 윤석아, 이제 네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봐. 모르겠는데.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될 거야. 이건 변소 귀신의 장난이니까. 변소 귀신? 어, 전에 시골에서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옛날부터 변소에는 그 변소에 빠져 죽은 귀신이 하나씩 붙어있대. 근데 그 변소 귀신들이 엄청나게 장난이 심하다는 거야. 바람을 불어 등불을 자꾸 꺼뜨린다거나 하면서 말이야. 아무튼 조심하는 게 좋아. 잘못 얽히면 두고두고 장난을 친다고 했거든. 딸기야, 그 얘기 그만해. 무서워서 나 밤에 화장실 못 간단 말이야. 변소 귀신이란 말이지? 과학보다는 훨씬 그럴듯하네. 자두야. 야, 변소 귀신! 너 이리 나와! 어젯밤에 세수대야에 돌돌이 얼굴 나오게 한 거 너 맞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야, 변소 귀신! 빨리 나오라고! 나와! 나오란 말이야! 그냥 들어와. 어차피 금은 고장 난 지 오래라 안 다친다고. 도대체가 동네에 멀쩡한 게 없어. 아이고, 뭐야? 여기 어디 초가 있었는데? 마을 회관에 하나 남은 형광등마저 꺼져버렸구만. 누굴 불러서 고쳐달라고 해야 할지 원. 마을에 젊은이들이 떠난 지 오래라 형광등 고쳐줄 사람도 없고. 어쩌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돼버렸지? 그건 진심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난 저번 선거에서도 투표했는데 너도 나도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해서 뽑아줬더니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 그때 누구를 뽑았는데? 글쎄 기억이. 한 줄로 같은 번호만 대충 쭉 찍어서. 나도 투표했어. 얼굴 잘생긴 후보만 골라서. 난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휴, 그동안 우리가 투표만 좀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게. 들어 헛것이 보이나? 저게 뭐였지? 여기 웬 인형이 있지? 아니 넌 빵아지? 그 빵아지? 자두 네가 맨날 들고 다녔던 그 빵아지 인형? 난 그냥 평범한 인형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눈물을 보고 기회의 요정으로 돌아왔지. 지금부터 세 번만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줄 거야. 과거로? 하지만 기억을 가지고 갈 순 없어.
과거로 돌아가는 그날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지. 자, 어떻게 할래? 뭐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난 이만. 자, 잠깐! 어차피 이렇게 엉망진창인 마을에 사느니 돌아가는 게 낫지. 지금의 기억은 없어도 돼! 난 돌아갈래! 나도! 그럼 모든 기억을 잊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준비됐지? 안녕하세요. 한 표 부탁드립니다. 앵두야! 그러게, 잘 좀 보고 다닐 것이지. 이러다 학원 등록도 늦으면 어떡하니? 엄마는 지금 학원이 중요해? 여기 내 무릎에서 피나는 거 안 보여? 아우, 도대체 이건 언제 고칠 거냐고. 어? 혹시 응? 최자두? 어? 돌돌아? 이제 본명으로 불러줄래? 나 이번에 구청장 선거 출마했다. 너도 한 표 부탁한다. 네가? 야, 너 출세했다. 앵두야, 인사해. 엄마 친구. 안녕하세요. 엄마, 나 지금 학원 늦었다면서. 아, 차차차, 아, 맞다. 아이, 돌돌아,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자. 동네에선 주차 문제 때문에 차가 있어도 두고 다녀야 하네. 내가 당선만 되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들 거야.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놀이터는 비어있잖아. 한 표 알지? 잘 부탁한다. 그래, 당선되면 나도 잘 부탁해. 돌돌이가 선거에 출마할 줄은 몰랐어. 진짜 신기하다. 돌돌이가 놀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 거래. 오, 진짜? 잘 됐네. 요즘 애들이 놀이터 갈 시간이 어디 있겠니? 난 다른 후보 공약이 마음에 들던데. 그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없애는 건 좀... 니들 뭐야? 친구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아, 자두야, 선거에서 친구를 안 뽑는다고 배신이라니. 아무리 친구라도 정책을 먼저 봐야지. 그래, 자두야, 누가 출마했는지 또 어떤 정책인지 다 알아보긴 한 거야? 무작정 투표는 안 되는 거 알지? 성훈이 말이 일리가 있어. 난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난 좀 바빠서 먼저 일어날게. 니들 생각 잘해. 돌돌이가 당선돼야 우리한테 좋다니까. 당신 도대체 앵도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해? 요즘 중국어 핀란드어 안 시키는 애는 우리 앵두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거 안 해도 애들은 다 알아서 크는 거야. 당신은 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돈이나 많이 벌어오든가! 뭐? 이놈의 집구석은 진짜! 돌돌이가 당선되고 나서 생활이 더 팍팍해진 것 같네. 과장님, 오늘도 야근하시는 거예요? 그 김대리도 고생이 많네. 열심히 일하는데 먹고 사는 건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 엄마, 나 놀이터에서 좀 놀고 가면 안 될까요? 이 동네에 놀이터가 어디 있다고. 놀고 싶어도 응? 못 놀아. 기회를 다시 줬는데도 똑같네. 아, 할 수 없지. 그럼 두 번째 기회를 줄게. 자,
몰라. 도대체 여긴 왜 이렇게 안 고치는 거야? 신분증은 챙겨왔지? 우리한테도 드디어 선거권이 생겼네. 아, 투표? 안 돼! 나 오늘 미팅 나가는데 스타킹 갈아 신고 가려면 시간 없어. 뭐? 미팅? 대학생활의 끝이지. 넌 미팅도 모르냐? 이게 우리 생애 첫 번째 선거권인데 포기하려고? 야, 투표야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미팅은 오늘밖에 기회가 없는 일이잖니. 나간다! 야! 야! 자두야! 자두야!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하자. 난 이 후보 청년 실업 대책이 괜찮아 보이던데. 그러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책이야. 하지만 난 상대 후보의 주거 문제 해결 정책도 마음에 들더라. 근데 설마 자두는 진짜 투표 안 하려는 건가? 나는 이번이 백만 서른 한 번째 이력서야. 취직이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긴 한 걸까? 무슨 월세가 이렇게 비싼 거냐고. 둘이 합쳐도 몇 년째 요만한 방이네. 그때 주거 대책을 우선으로 했던 후보가 뽑혔으면 달라졌을 텐데. 야! 그걸 왜 지금에서 얘기해! 넌 그때 투표 안 하고 미팅하러 가버렸잖아! 아,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른만 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엉망진창이라고!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아휴...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말도 안 돼! 안 돼! 무슨 꿈이 이렇게 끔찍하냐? 맞다! 민지랑 고무줄놀이 하기로 했는데! 요만한 방이네. 그래, 꿈이 아니었어. 이건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자두야, 빨리 고무줄 놀이하러 가자. 잠깐, 지금 고무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보도블록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야 해. 우리 동네니까. 응?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학생들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접수하세요. 뭐? 뭐를 접수하면 된다고? 마을회관 앞에 튀어나온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고 다치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리 처리해달란 민원을 접수하려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청해주세요. 그래. 여기요. 안 돼. 우리 자두가 언제 저렇게 컸지? 그러게요. 내가 너무 부끄럽네요. 어? 그래. 바로 이거야. 자두야, 너 오늘 쉬는 날인 거 잊어먹고 씻었구나. 아빠는 오늘 출근 안 해서 하루 종일 안 씻을 거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두, 네가 노는 날을 까먹었다고? 땡! 오늘은 노는 날이 아니고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얼마나 중요하면 학교도 쉬고 회사도 쉬겠냐고요. 안 되겠다. 어? 미미야, 애기야. Are you ready? 모두 들을 준비 됐나? 우리 동네 일꾼 우리 손으로. 어렵지 않아. 요! 아름다운 선투 더 고! 행복한 우리 동네 해피 해피 원, 투, 쓰리, 포! 요! 정책을 보고 선투 더 고! 행복한 우리 미래 해피 해피! 우리가 모이면 달라질 수 있어. 그건 바로 투표를 통해! 상상해봐! 우리의 미래 행복한 미래 투표를 통해! 선거 이름 평범한 하루 NO! 선거 이름 특별한 하루 YES! 정책을 보고 모두 투표해! 잊지 말고 신분증 챙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중한 선거권도 지지 마! 요! 아름다운 선투 더 고! 행복한 우리 동네 해피 해피 원, 투, 쓰리, 포, 예! 엄마, 아빠에게 우리 미래가 달렸다고요. 아, 맞아. 아, 여보, 어디 쥐구멍 없어요? 나 숨게. 그래,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투표하러 가자! 네! 엄마, 아빠, 누구 뽑았어요? 쉿! 비밀 투표인 거 몰라서 물어. 아유, 우리 자두, 이제 선거 전문가 다 됐네. 아차차, 인증샷 찍어야죠. 아, 그럴까? 우리 가족 모두 투표소 앞에 서서 찍는 거야. 자두야! 어? 하이, 쌤! 여긴 웬일이야? 우리 마미 데디 투표하시는데 따라왔지. 어?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어? 어,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 몰랐구나. 소중한 권리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답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네요. 얘들아, 앞으로는 이 소중한 한 표, 나의 권리 아주 소중하게 여길게. 아빠, 약속 꼭 지켜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구청장 공약이 벌써 실행됐네. 아유, 우리 마을 아이 키우기 좋다고 소문나서 출산율도 높아지겠는데요. 아니 근데 자두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엄마! 어머나! 자두야, 조심해, 넘어질라! 봤다! 저기 보도블럭에 튀어나온 데 있었지? 아무 저자! 조심 좀 하지, 큰일 날 뻔했잖아. 어? 이상하다, 없어졌어. 절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제대로 관심을 가지니까 해결됐네. 정말 대견하다, 우리 자두.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투표하고 싶다. 왜?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 투표 참여를 통해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든다. 동네 민주주의.